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 438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날 쉬는 걸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438페이지 함께 보시는데요. 438페이지 보시게 되면 2장 438인데요. 438. 예. 이번 시간에는 2장 건축물 건축부터 해 나가십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을 우선 우리가 다뤄보셨습니다. 보통 시험에 내게 되면 세 문항에서 네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 게 적용 범위인데 첫 번째 우리 보셨던 게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건축물에 대한 개념, 건축물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법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특히 다섯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부하셨는데 목포 쪽 사건 기억나신다고 하면 지정 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니죠. 예,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보시는 게 건축물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얘가 매년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여기에 건축물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종류 분류하는 것과 건축물의 구성 요소, 뭐 지하층이나 주요 구조부, 부속 구조물 기억나신다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발코니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크기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면적과 연면적, 바닥 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오늘 문제 다 푸실 수 있으면 얘가 완벽하게 정리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 네 문제까지도 쉽게 건축법에서는 맞춰 나갈 수 있거든요. 예, 오늘 지난주 진도 나왔던 게 여기까지거든요.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행위와 대수선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올 것이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이란 대수선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행위는 건축물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친 때만 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놓으시고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28회 때와 29회 때 연속해서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대신 건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수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안고 가셔야 되고 용도 변경은 한 4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오다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또 앞으로 몇 년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련 행위에 있어서는 대수선과 용도 변경에 관한 부분을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건축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 건축법은 주택법과 비교되는 법률로서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해서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었을 때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호수나 세대수는 30호 30세대 미만이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는데 특별히 건축법에 따라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집은 좀 작지 않겠습니까? 규모 큰 집이라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좀 작은 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건축법에 따라 만들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할 용어가 있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시행자라는 의미는 원래 공익 사업을 하는 자라 해서 시행자라 표현하게 되고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또는 우리가 앉아 있는 이 학원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고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영업,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저 건축주가 건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우선 설계도서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계도서를 좀 유명한 사람에게 의뢰하게 되면 연면적 1제곱미터당 10만 원 정도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잘 흥정하시게 되면 한 평에 10만 원까지는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렇게 많은 돈을 받는 것은 건물에 대한 안전성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도 일정 정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도서의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내가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 설계도서가 있거든요. 그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내가 살 집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설계 비용이 부담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필요한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땅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맹지와 대지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은 대지인데 맹지의 10배에서 20배 정도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만약 내가 맹지를 취득했는데 그 맹지에 도로를 하나 만들게 된다면 땅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주위 통행권이라는 것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실력까지 도달하셨습니까? 예, 그 정도면 앞으로 도로 만드는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도로만 만들게 된다고 하면 토지의 가치가 영 딴판이 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고 사실 대한민국에는 도로 만드는 법이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그 10개 도로 만드는 방법을 내가 잘 숙지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냥 맹지랄지라도 그것은 맹지가 아닙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일단은 넘어가고 여기 대지와 관련되어서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건축 허가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 중에 지상권 기억나시죠? 토지의 정착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지상권이라 표현합니다. 특히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목적이라면 지상권과 관련된 재단 설정 기간은 30년, 그 다음은 15년,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민법 시험 보면 어느 정도 실력 되시겠는데요. 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바퀴 돌고 한두 바퀴 정도 돌게 되면 뭔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또는 사용권 확보하게 되면 건축 허가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 허가 신청 시에 아주 특이한 요건으로서 안전 영향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안전 영향 평가와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개정된 사항인데 우리 시험은 나오지 않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시험 출제위원이나 감평 출제위원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부동산학과 출제 교수님 될 수 있는 분이 한 25분 계시는데 그중에 한 5분 정도는 몸이 아프셔가지고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시다 보니까 출제위원으로 미촉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남아 계신 분들이 한 17분, 18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시험과 감정평가사 시험 그리고 주택관리사 시험에 부동산 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출제하는 내용들 보게 되면 대충 유사합니다. 그리고 가끔 건축사 시험이나 또는 건축 관련
시험의 출제 요인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출제 경향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좀 유사하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간평시험에 나왔던 안전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내가 살 집을 만들기 위해 건축허가라는 것을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허가는 민간이 하겠습니까? 행정청이 하겠습니까? 행정청이 하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란 말과 신고란 말 보게 되면 그것은 행정청이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그 행정행위와 관련되어 특별히 건축허가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가 허가권자가 될 수 있는데 현재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이지만 우리 세종시에는 구청장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 구청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아주 유별나다 특별하다 해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라 표현하게 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데 불구하고 기초가 없는 광역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집을 하나 만들고자 한다면 세종시장을 찾아가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가게 되면 건축가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허가권자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허가권자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에 허가 받아 해야 되는 것은 여기 네 가지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 행위 중에 세 가지. 건축 대손, 리모델링이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은 때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파악해 주실 것이 있는데 이러한 건축허가 대상 중에 아주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소선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택 규모라고 하면 주거 전용 면적이 25.7평, 85제곱미터이거든요. 그리고 공용 부분의 면적이 25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하는 분양 면적은 110제곱미터입니다. 그 110제곱미터의 건물에 대한 설계도 작성하게 된다고 하면 1,100만 원이라고 하는 설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받은 건물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설계 도서대로 공사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사를 감리자로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 감리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규모 큰 건축물이라면 그런 비용 부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뭐하고?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주시고 얘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연속해서 30회 때도 나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 올해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천히 해나가실 것으로서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살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가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공사 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절차를 사용 승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억나시죠? 국토계획법이 항상 토대가 되셔야 됩니다. 그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받고 공사 완료하게 되면 분할, 적치, 제외하고는 준공금사라는 것을 받도록 했는데 갑자기 여기 건축법에서는 허가까지는 유사한데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법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법의 존재 가치가 없다 표현합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준용제도 기억나십니까? 인용한다를 법률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적용 또는 준용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 준용하게 되면 독자적인 법 가치가 없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게 여섯 개 법률마다 조금씩 차이납니다. 그 차이점을 하나씩 잡아내고 정리하면 공법은 100점이 나오시는데 이게 양이 좀 많거든요. 양만 적으면 좀 할만한데 양이 조금 많아가지고 100점은 우리는 포기하고 그냥 적당한 점수를 생각한다 그 생각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 건축공사 모두 완료되게 되는데 그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 기억나십니까? 저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도 건축법에 따라 관리돼야 되는데 이를 유지관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멸실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의도하지 않고 건물이 훼손되는 것을 멸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의도해서 훼손시키게 되면 그때는 철거가 되죠. 예. 개축, 재축을 구분하기 위한 필수 용어이기 때문에 철거란 말과 멸실이란 말을 꼭 한번 구분해놓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함께 봐주십니다. 우선 438페이지에 사전 결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한 장등이십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건축허가란 말 볼 수 있고 1. 건축허가권자란 말 찾으셨는데 이 건축허가권자에는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별표 하나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43페이지에 2번 보시게 되면 건축허가 요건과 매도 청구란 말 찾으셨는데 얘도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얘는 28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쯤이면 한 번 더 나올 차례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445페이지에는 건축신고란 말 찾으셨고 반가를 번에는 건축신고 대상이란 말을 보셨는데 앞에다가 별표 3개 해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건축신고는 작은 건물에 대해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고자 하는 때는 신고하고 건축 대손할 수 있거든요. 그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447페이지에 건축 허가 제한이란 말 나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지키시고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너뛰는 게 마음 편합니다. 다만 얘는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한번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다만 이 가설 건축물은 오래 사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잠깐 사용을 알겠습니까? 잠깐. 그래서 우리 모델하우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모델하우스가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라는 말 보셨는데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작년 개정사항인데 작년에 출제되지 않았다고 하면 올해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별표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452페이지 안전영향평가 있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는 9번 건축허가 필요적 취소라는 말 찾으셨죠.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건축 절차로서 설계, 착공, 신고 등이 있는데 나중 우리가 딱 하나만 보고 지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두 장 넘기시면 감리란 말 나오는데 이 감리는 건축사 시험에 출제됩니다.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고 건축사를 준비하게 되면 꼭 한번 공부해 주십시오. 예전에 진짜 합격하고 나서 건축사 시험 준비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신 그 시험 준비하기 전에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하시고 그분은 공부가 취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나중에 한 딴 게 한 스물 몇 개를 따셨다더라고요. 아니 한번 시험 붙으시니까 시험 보는 요령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이시던데 네. 취미가 자격증이십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에는 사용 승인이란 말을 보실 수 있고 이 사용 승인은 건축공사가 완료될 때 진행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472페이지 찾으셨죠? 유지관리입니다. 여기 유지관리와 관련되어서는 옆에 페이지에 2번 정기점검이라는 것 있는데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두 장 넘기시면 476페이지에는 4번 건축물의 철거 멸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건축물 대장 찾으셨죠? 네. 그쪽은 잠깐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기 건축 절차와 관련된 개요 살피셨다고 하면 개별 사항과 관련된 절차상의 시험에 나올 것으로서 건축 허가 신청 파트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시의 가출 요건과 안전 영향 평가를 정리하는 게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축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과 건축 신고 대상과 절차, 효과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부하실 것이 건축 허가 등의 제한과 네 번째 공부하실 것이 건축 허가 취소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사용 승인에 대한 기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놓으시고 사용 승인 이후부터 해당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를 유지관리라 표현하는데 저 유지관리와 관련되어 정기점검 제도와 그리고 철거 멸실 신고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얘를 잘 챙기시면 이 파트에 출제되는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데 출제되는 문제가 하나 또는 두 문제이기 때문에 두 문제 공부하려고 한 두 문제 공부하려고 여덟 개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438페이지를 함께 보십니다. 438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전 결정 차시였죠. 우선 2번 보십니다. 438입니다. 사전결정 대상이라는 말 찾으셨는데 내용 그대로 보시니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허가 신청 전 가로 해놓습니다. 사전결정의 사전은 정식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라 해서 사전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미로 봐주실 것이 여기 사전결정 제도입니다. 여기 사전결정 제도는 보통 5년마다 한번 출제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최근 25회 때와 28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빨리 나오면 32회 때나 33회 때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모의고사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결정과 관련되어서는 정식 건축 허가 신청 전에 대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절차를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 표현합니다. 근데 최근 TV 뉴스 보시다 보면 버닝썬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유락실이 돈 버는 데는 최고더라고요. 가끔 탈세까지 하면 확실하게 돈 많이 벌던데요. 예, 지금 탈세를 주장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이해해 주실 것은 그 위락셀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는데 그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는 공법상의 규정을 모르고 주거지역이나 또는 농경지를 매입해서 위락셀 건축하겠다고 시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100이면 100 건축가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면 설계비용이나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 정식 건축허가 신청 전에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땅에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 한다? 사전 결정 신청이라 표현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전 결정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하고 이루어집니까?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루어집니까?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결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구체 절차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옆에 페이지에 4번입니다. 4번 보게 되면 사전 결정 효력이라는 말 찾으셨죠.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은 1번과 2번 이거 가지고 시험에 냅니다.
28회 때는 양가로 2번 가지고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시험에 내게 된다면 1번과 관련되어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우선 1번 함께 보십니다. 아, 2번부터 먼저 보십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 하여하며 2년부터 신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사전결정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전결정 통지 받게 된다면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할 것.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전결정의 효과는 상실된다. 무효가 된다는 것, 실효된다는 것 하나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28회 때는 건축허가 신청 대신 착공 신고해야 한다.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올해는 나올 일 없습니다. 출제 가능한 것이 있다면 바로 1번이 되게 됩니다. 잠깐 확인하십니다. 사전결정 통지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 허가 받거나 신고, 협의한 것으로 본다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본다는 민법에 다루어지는 사실적인 측면과 법적 측면을 고려하게 되면 법적 측면에 있어서는 의제로 표현하게 되는데 사실적인 측면의 경우에는 간주 또는 추정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종선고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 실종선고는 법원의 일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결정된 판결이거든요. 그 판결한 이후에는 사망의 개연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실종선고 이전에는 추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때 법원 판사는 가장 객관적인 제3자이거든요. 그 사람마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간주사항이고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만 그 사람 돌아가지 않았나 그 생각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간주와 추정에 있어서는 개연성, 그 개연성이 높을 때는 간주이고요. 개연성이 낮다고 하면 추정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 이게 좀 필요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은 사실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법적 측면만 고려하게 되는데 미성년자랄지라도 결혼하게 되면 사적관계에 있어서는 행위능력을 성년자와 똑같이 한다. 그래서 성년, 의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에 본다를 말 보게 된다면 그때는 의제로. 그러면 이번에 토지 소유자가 사전 결정 신청하고 사전 결정서만 날라왔는데 자기가 신청해본 적 없는 1.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2번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4번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이러한 네 가지를 한 방에 처리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이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잠깐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법과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이 추구하고 있는 법의 목적은 기환경이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안전이 중요한 것입니까? 기환경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 건축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의 허가란 절차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지만 이 두 개 법을 고려하게 되었을 때 안전을 다루는 이 건축법이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건축허가라는 것을 또는 지금 사전결정허가라는 것을 받았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따로 절차 진행하지 않더라도 처리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중에 상위법은 무엇이다? 건축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파악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땅, 토지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는 법률로서 그 토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와 건축물 있는 대지로 각각 구분할 수 있거든요. 만약 건축물 없는 대지라고 하면 이 토지 자체가 중요한 부동산인데 만약 건축물이 존재하는 대지라고 하면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되면 건축물이 주물이겠습니까? 대지가 주물이겠습니까?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조정관계 따지게 되면 주물은 무엇이다? 공주물입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건축물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보다는 뭐가? 건축물이 더 중요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집합건물법 다 공부하셨습니까? 아직 전이시죠? 나중에 하면 꼭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만약 집합건물이나 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있어서 주물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건축물.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부속 토지도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처리했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는 자연스럽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의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단순히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이해해 주시면서 사전 결정 통지 받았을 때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따로 절차 진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의미를 파악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사전결정과 관련된 효과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저 사전결정 통지 받게 되면 2년 이내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효력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사전결정 통지 받게 되면 네 가지 법령의 인허가를 의제하게 되는데 건축허가는 의제된다 안 된다? 건축허가는 여기 없지 않았습니까? 건축허가는 따로 진행할 절차이지 의제 대상이 아니죠. 만약 시험에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천 점용허가와 비슷한 용어로서 도로 점용허가가 있거든요. 도로 점용허가는 건축공사할 때 도로 일부에 물건 쌓아놓기 위한 인허가를 도로 점용허가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로 점용허가는 의제되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지문이 건축허가 그리고 도로 점용허가 딱 두 가지입니다. 주신 이해되시겠습니까? 주신 이해되시고 시험 나올 거 알면 나오면 안 틀리실 것 같은데 예, 그러시면 충분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건축허가권자 찾으셨죠. 1번입니다. 특시특도시군구청장 건축물을 건축허가 대손하려는 자는 건축물부터 대손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축법은 공익, 특히 건축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법 규정으로 국가가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 법률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는 행정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행정부는 중앙과 지방을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 각 부 장관을 말하고 지방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나뉘는데 이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넓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둘 이상의 시군구입니까? 둘 이상의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BRT라고 하는 버스 있다고 하면 걔는 대전과 세종과 청주를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가 광역버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를 말하는데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둘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고 충청남도에는 1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25개 구, 둘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라 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되게 되고 세종시의 경우는 특별자치지라 표현하는데 특별히 기초가 없기 때문에 특별이란 말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살 집을 만드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심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장은 관심 없습니다. 충남도지사는 관심 없습니다. 대전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데 신경 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경 써주는 겁니다. 만약 대전광역시라면 누가? 구청장이. 충청남도라고 하면 시장 군수가 신경 써주는데 신경 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종시장이 신경 써주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정청에게 건축 허가 받은 때에만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건축 허가는 시, 군, 구청장이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예외란 말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갖춰진 때 예외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 살펴보시니 양가로 2번입니다. 다만 다음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 광역시 가로 해놓습니다. 장소에 관한 요건입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 허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박스입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 사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21층부터 10만 제곱미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건축 등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10분의 3 이상 증축 가로 해놓습니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이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소에 관한 요건으로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고자 하면 그 위치 장소가 특별시 광역시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크기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건축 행위가 특광인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대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고 그리고 공용 부분인 계단, 복도, 주차면적이 25제곱미터이거든요. 이런 110제곱미터의 국민택 규모가 1000세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대충 10만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주택일 때는 한 30평에 3명, 4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업무용 시설이라고 하면 50명, 100명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30평 공간입니다. 이런 큰 규모의 건물 건축하고 전다면 전기, 수도,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기반설을 만들 수 있는 자는 구청장이다, 대전시장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국토계획법의 관할관청, 도시공계획설에 해당되는 도로, 주차장 그런 것들은 특광 시군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규모 큰 건물에 있어서는 기반설의 설치가 연계되기 때문에 얘는 구청장은 만들지 못하고 서울시장과 대전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는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세종시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충청남도 천안에 이런 규모의 건물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천안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천안시에는 이런 규모의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기반설 천안시장이 직접 만들 수 있거든요. 다만 이 천안시장이 건축 허가 내주고자 할 때 도지사에게 승인 받고 건축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천안시에는 누가 만든다? 천안시장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제2롯들드 만들지 않았습니까? 걔는 서울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이지 송파구청장이 아닙니다. 대신 이런 건물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낡아질 수 있는데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수는 할 수 있거든요. 대수는 누가 한다? 구청장이. 지금 특별시 광역시 안에 이러한 규모의 건물을 뭐 할 때만? 건축할 때만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광인 건축 허가권자이고 대수하는 때는 구청장이 시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만 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제 다시 박스에서 세 줄 올라가시면 단서 차셨죠. 공장 창고 가로 해놓습니다. 두 줄 밑에 제외한다.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제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있는 각종 법률 규정에 있어서는 평등을 재택하고 있는데 그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다, 상대적 평등이다, 상대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도시인과 농업인을 비교하게 되면 누구를 더 배려하고 있다? 농업인을. 그리고 우리가 학계론 공부하시면서 경제 3주체 공부하셨습니까? 경제 3주체는 국가와 기업과 국민인데 이 중에 생산 담당하고 있는 자는 누구만? 기업만. 국가와 국민은? 소비자입니다. 결국 경제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킨 때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생산하기 위한 공장 창구와 관련되어서는 특혜를 인정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규모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이번에 건축하게 된 것이 공장 창구라면 특광의 건축 허가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키면 누구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원칙적인 허가권자인 시, 군,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 용인시에 하이닉스 공장을 만든다더라고요. 그 하이닉스 공장은 아마 제 생각에는 10만이 아니라 한 100만, 200만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 경기도 용인시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거 신축하는 행위거든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허가권자이다? 경기도지사?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 아닙니다. 누구? 용인시장입니다. 어차피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만들어지는지는 대충 이해는 되지 않으십니까? 원래 그곳 반도체 공장 만들 자리 아니거든요. 공장 못 만들 자리인데 이번 정권이니까 특혜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들으니 아시아나를 SK에게 떠맡기겠다던데요. 준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시아나를 SK에서 인수한다고 하면 SK에서는 부담되는 일이겠습니까? 좋은 일이겠습니까? 한번 좋은 거 줬으면 다음번에 부담되는 거 쫀져주지 않겠습니까? 예.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 흘러가는 건 별로 관심 없으시죠? 우리는 시험만 올인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게 최근 시사에서 있는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는데 특별히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허가권자와 예외적 허가권자를 쭉 분류하게 되면 건축 허가권자는 특광, 시, 군, 구청장이지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면 바로 틀린 겁니다. 예. 잘 안 되면 일단 외우기라도 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예, 하단부 이야기는 필요 없으시고 옆에 필요 없으시고 한 장 넘기시면 3번 도지사의 사전 승인 차지였죠. 시장 군수는 시장 군수 추천 없습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을 허가 줄쳐 놓습니다. 대선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도지 밑에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기억입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 이미 보셨습니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고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보셨습니다. 그리고 공장 창고 추천 오시고 두 줄 밑에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것이 있는데 특별시와 광역시에 이러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인데 충청남도 천안에 또는 아산에 이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이고 이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 받고자 하는 때 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 창고는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공장 창고는 승인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A도 B시에 A도 B시에 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에 공장 건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창구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공장 창구와 관련되어서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도 아닙니다. 이번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과 관련된 시사성 있는 문제를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낼만한 지문이라는 것만 파악해 주십니다. 추진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시장 분수는 건축허가 하기 전에 도의사의 승인받아야 된다? 대수선도 필요 없죠.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이었던 건축행위만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것이지 대수선은 특광의 건축허가 사항 아니었습니다. 대수선은 도의사의 승인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 도지사의 승인받을 것은 도에 속한 시군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뭐 할 때만 건축하는 때만 도의사의 승인 대상이시 대소선은 해당 사항 없다라는 건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나올 텐데요. 지저분한 게 많이 달려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는 특광이 건축허가권자이고 구청장은 허가권자 아니다. 공장창고는 시군 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가 요건을 갖추었을 때 도의사에게 사전승인 받아야 되죠. 공장창고는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일까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얘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용인 처인구 원산면 이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한 다섯 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평택 같은 고덕 신도시 만들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용처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앞으로 돈 될 장소인데 돈이 될 장소인데 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번 건축가 요건과 매도 청구 사셨죠? 별표 돼 있으십니까? 그리고 양갈 1번입니다. 건축허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소유권 추정습니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 1번입니다.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한 경우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은 괄호 해놓습니다. 다만 분양 목적이라는 공택은 제외한다. 분양 목적이라는 공택 제외한다. 괄호 해놓습니다. 그러면 건축가 신청과 관련된 요건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다 보면 이 사용권과 관련된 중개 계약을 직접 하실 때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아파트 분양받고자 한다면 분양받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빌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땅을 구입하게 되면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때는 언제든지 계약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체결하면서 10%를 걸고 중도금을 설정하게 되면 더 이상 계약 물릴 수 없죠. 그러면 이 중도금으로 보통 절반 정도를 거는 게 일반적이지만 돈이 없다면서 20%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세종시의 경우는 공장 용지는 지금 80%까지 대출 나올 겁니다. 주택은 40%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투기 갈지구가 유지되게 된다고 하면 나는 아파트 매매 전념하기보다는 공장 용지에 전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신 대출 루트를 잘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사업하시는 분들의 꿈이 있다고 하면 자기 땅에 공장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 확장되고 팽창하게 된다고 하면 이 공장 용지가 도심 한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토지의 가치는 절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때 이야기하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 칠성 사이다. 1960년대 만들어진 사이다 공장의 매출액과 지금 땅값 올라가는 중에 누가 더 많다? 땅값이.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다들 받으시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도금 설정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계약 밀섭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인 측에서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 치르게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사용 승낙을 해주게 됩니다. 그 사용 승낙 허게 된다고 하면 그때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건축 허가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빌라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빌라 땅 파기 시작하고 공사 두 달 정도면 완공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분양 대행하는 분들에게 이 빌라를 맡기시게 되면 저 분양 대행하시는 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한 달 만에 분양해 주십니다. 보통 빌라 분양하게 되면 한 채 분양 대행업자에게 건네는 돈이 한 2천에서 3천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담 요원이 계약 체결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 계약 체결하신 분에게 한 700만 원 안겨줍니다. 그리고 한 달, 한 두 달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월급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교통비하라고 지급하시는데 그리고 3개월 안에 한 두 달이면 다 그렇게 분양대가 끝나버리십니다. 그리고 분양 대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한 돈 천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는 나중에 분양 대행을 하고 싶다? 할 마음 없다. 하고 싶다 하셔야 됩니다. 그냥 부동산 중개소 차려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전국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분양 대행 하시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 차리게 된다면 팀장을 몇 분 두시거든요. 그 팀장을 통해 팀원들을 몇 명 관리하게 하게 되면 실제 팀원이 분양하게 되면 이 분양하신 분이 한 700만 받아가시고 팀장님이 한 500만 받아가십니다. 그리고 남는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대신 내가 저거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한 1년 정도 임대료 네, 확보해야 되고 비품 많이 좀 구비할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거 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수업 안 하게 되면 저도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도금 지급할 때 한 6개월 뒤에 잔금 치르겠다 또는 1년 뒤에 잔금 치르겠다 했는데 달랑 3개월 만에 분양 다 하고 그 사장님이 분양 대금으로 잔금 치러야 되는데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소유자 입장에서는 제때 잔금 들어오지 않았다 해서 소유권 회복과 관련된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저 빌라 분양받은 분들이 크게 피해보는 경우 있거든요.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통상 건축가 신청 시에는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면 건축가 신청할 수 있는데 분양 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때에는 오직 무언만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에 건축 허가 받으려는 자는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해야 한다. 사용권 확보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때만큼은 뭐만? 소유권만.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와야 될 것이 바로 동그라미 2번이 되게 됩니다. 건축주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 건축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추정했습니다. 동의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100분의 80 추정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건너뛰시고 바로 리을 차지했죠.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붕괴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 그래서 천재 지분부터 재축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광운도 화재 사건 기억나시죠? 이와 관계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건축가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100% 확보해야 되는데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을 화재 등의 발생으로 훼손되었을 때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는데 저 공유자 100% 동의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0% 찬성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0%는 북한 가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도 100%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공유관계 인정되는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총수의 80% 이상의 동의와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지분의 80% 이상을 확보한 때 건축허가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20%가 문제이죠. 저 20%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벌써 쉴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444에 매도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